요사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기독교를 비판한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시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결코 죽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먼저 나무나기 전에 또 그들을 오히려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속해서 걸어가시는 이 고난 주간을 우린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종목종목 오늘 여러분이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으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오늘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최장기간 동안 기록된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구약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66권을 기록한 분들은 33명 내지 34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33명, 34명을 얘기하냐면 학자들 사이에서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33명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34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견해를 똑같이 33명 내지 34명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500년 동안 이 기록된 이 시기 그리고 신약까지 100년, 1600년 동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십자가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하고 그대로 서술했던 사람들이 오늘 사복음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구약 성경을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를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하나님이 이미 15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신약은 예수님 오셔서 이대로 성취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또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사람은 마태복음 22장 4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 감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감동을 받았던 다윗은 적나라하게 예수님 십자가 현장을 직접 1000년 전에 이 사건을 그대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1.1억 틀리지 않게 천년 후에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690년 이때 이사야라는 사람을 또 세우십니다. 각 시대별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현장의 사건을 또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BC 487년 전에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스가랴라는 사람을 또 세우게 됩니다. 이 스가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33명 내지 34명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시대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가 태어난 장소가 다르고 시대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기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다시 다음 세대에 태어난 사람이 또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건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픽션이 아닙니다. 어떤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조작했던 허위, 날조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분들이 혹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서로가 논리적으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오늘 이 사건은 정확하게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사건이었고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사건이었으며 69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록된 사건이었으며 스가랴서 통해서 487년 전에 기록했던 이 사건을 그대로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글은 어떤 글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권의 책은 모세의 글입니다.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은 어디까지입니까?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까지입니다. 이 성경을 전체를 가리켜서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또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밖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사도행전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얼굴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 벗어지리라.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덮어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 벗어진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어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건을 통하여 구약 속에 수많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를 보게 되면 성경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저는 구약 성경을 여러분의 해석을 하면서 시대 연대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한 사건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이 되게 됩니다. 자유자가 되게 됩니다. 노예가 신분이 변해서 자유 신분을 바꿔지게 되고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은 가나안의 딱 사람이 되게 되며 자유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무늬막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무늬막에 발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노예가 있습니다. 종살이합니다. 애굽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복음제로 옮겨면 성경 이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양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 입을 통해서 정언되는 이 사건은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언적인 이 상징적인 사건이 1500년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 같은 검은 곳, 다시 말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의 종살이하던 인생이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복음적 그대로 옮겨면 오늘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죄의 종살이하고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저 가난한 사람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린 저 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었던 한 사건은 또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바다 사건이 나옵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너갔는데 물속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르쳐서 1500년 후에 역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해바다 건너간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사건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내가 장사된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요 내 육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바다 사건을 이야기하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역시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나 사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홍해바다 건너갔을 때 만나가 내립니다. 이 만나 사건을 가르쳐서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전부 상징적인 사건을 실체되신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지팡이로 반석을 칠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반석이 나옵니다. 반석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칠하는 출애굽기 17장 6절의 반석은 원하에는 쭈르란 반석이며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의 반석은 셀라란 반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반석을 가리켜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언되는 이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찢어졌습니다. 이 반석이 찢어지면서 생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른 자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이렇게 또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때 불뱀들이 나와서 수많은 백성들을 물어서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너는 장대에 노뱀을 달아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막대기에 노뱀이 달려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뱀이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리라. 이 노뱀 사건은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뱀이 달려있습니까? 나무에. 뱀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요.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정복자십니다. 심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발이 계시록 1장 15절의 발이 주석입니다. 이 주석은 노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발이 쇳덩어리입니까? 밟으시고 심판하시고 정복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이 사건은 곧 옮겨가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야. 다시 말해서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뱀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는 보통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저버렸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실패한 예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십자가 나무에 왜 모세가 나무에 노뱀을 달았냐면 그곳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세요. 그런데 거기 뱀이 달렸다는 것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 마귀에게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뱀을 달아놨다는 것입니다. 노선 심판자 되신 예수, 승리자 예수, 정복자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예수가 되십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심판의 주가 됐어요. 그 예수님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우리에겐 구원의 주가 됐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에게는 역시 요한 1서 3장 8절에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일로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구원하셨고 그리고 사단 마귀는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은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그 현장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오늘 시편 22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주변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똑같이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 사건이 시편 22편 7절에 성령의 영감을 받았던 다윗을 통해서 천년 전에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독교를 비판한 분들은 이 사실 앞에서 무엇이라고 시비를 걸겠습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으며 그들이 국보로 여기는 고대 문서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과 성취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이 비웃으며 그리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머리짓 하나 하는까지도 천년 전에 하나님은 그 광경을 십자가 사건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거기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 것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약합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약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와 함께한 것을 내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제 목회 현장에는 저는 머리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목회 현장에서 날마다 겪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해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에 있는 유방암 환자가 치료됩니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중국에 있는 심장 판막증 아이가 치료됩니까?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도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수만리 길인데 미국 같은 나라는 비행기로 날아가도 15시간 이상 날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했다고 해결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미국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22편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수족을 찔리실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찔리신다는 것입니다. 천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손과 발에 못이 찔리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그 성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 그리고 고대 문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겉옷을 로마 군병들이 겉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아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천년 전에 시편 22편 18절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율을 느낍니다. 저는 이스라엘 고대 역사를 다 찾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사실이 벗겨질 때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동일하게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이렇게 예언된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던 바 내 친구가 내 떡을 먹고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떡을 먹던 친구가 있다 있습니다. 그가 대적했습니다. 대적을 해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게 만들었던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던 친구라 했습니다. 그 사건이 과연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떡을 주셨을 때 마태복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50절에 보면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친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천년 전의 예언 사건은 천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로부터 69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690년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합니다. 유대민족 역사에서 이건 역사는 아무나 손을 댈 수 없고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 문서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성경 이야기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BC 690년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사야 50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해서 끌려가실 때 사람들이 뺨을 때렸습니다. 손바닥 치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주먹을 쳤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이 그대로 69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사건이 그 현장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고 계셨고 예언하셨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을 뺨을 때리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이것이 690년 전에 예언된 그 사건이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역시 강조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동일하게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목격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690년 전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한 가지 등장합니다. 채찍 맞으셨다 했습니다. 이 채찍 맞으신 것은 온몸에 갈기갈기에 걸레처럼 다 몸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치던 이 전해지는 그 학설에 의하면 물소 가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 가죽으로 만든 이것은 물에다 불려놓으면 사람 몸에 감기면 이 사람 몸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잡아 당길 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에가 낚시바늘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짐승뼈를 낚시바늘 같이 만들거든지 납조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후리치면 이게 감기에 더 떨어질 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참혹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주님은 성결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세요. 죄를 모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신문을 받으실 때 입을 열지 아니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에서 고문당하실 때 한마디 입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90년 전에 예언이 69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부자 묘실에 장사되는 이 사건을 가르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어느 묘지에 어느 무덤에 안치되셨습니까?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묘지에 안치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셨습니다. 이제 스가랴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BC 487년 전에 일어났던 예언적인 이 사건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487년 전에 고대 문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나귀 타신 분이 누구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87년 전에 예언된 사건은 은30에 팔리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으니 이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실제 가룟유다에게 의해서 은30에 예수님은 팔렸습니다. 성경은 한 군데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487년 전에 일어났던 한 예언적인 사건은 스가랴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30을 받고 팔았던 가룟유다가 그 은30을 가지고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것을 쓰지 못하고 성전에다가 던졌습니다. 던졌을 때 제사장 장로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아니하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487년 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살 것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나도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사도바울은 마지막 그가 이거는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땅에 돈 자랑합니까? 아니면 권력 자랑합니까? 물거품입니다. 하루살이 인생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 자랑하지 마세요. 이 땅 떠날 때 영원한 저 세계에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